예, 말 넘김에 자율주행 기술과 교통 물류 인프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팀 주피터가 코딩하고 있잖아요. 퀴트에서 ABC 신도시의 교통 물류. 요걸 같이 한번 또 정리를 좀 하죠. 재밌는 내용이고. 왜 정리하느냐니까 우리가 지금 합니다, 이거. 이번 달에 해요. 이번 달에 코딩을 합니다. 이번 달에 코딩 할게. ABC 신도시. 이번 달 지금 1월 지금 4일이잖아요. 1월 4일인데 대략 이번 달 중순 정도면 코딩 들어갈 거예요. 교통 물류 뭐 들었는데. 자율주행 기술과 교통 물류인데. 일단은 제첫 번째는 교통 물류 수요. 교통 물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시스템 혹은 인프라의 동작 메커니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새로운 형식이죠. 새로운 동작 메커니즘이 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이거 제가 여러 차례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을 한다고 합시다. 짜장면 두 그릇 배달한다면은 일단 전화를 딱 해요. 전화. 중국집이죠. 여기 어디인데요? 짜장면 두 그릇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방에서 만들죠.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배달하시는 분이 배달원이 요즘 전기차가 타고 오시더라고요. 전기차 타고 배달이 와요. 배달 와서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다시 그릇은 회수해 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일회용 그릇을 쓰거나 그렇게 둘 중에 이런 시스템을 동작하고 있죠. 여기에 기존 방식이 기존의 물류 인프라인데 기존 물류 방식의 토대가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짜장면 두 그릇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앱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방에서 조리된 다음에 주방 조리는 똑같죠. 주방 조리하고 그런 다음에 배송되는 거는 무인 차량이 아니라 무인 물류 터널 혹은 인프라라고 할까요? 시스템을 통해서 짜장면만 가는 거예요. 짜장면. 지금은 배달원과 전기차와 짜장면 세 개가 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짜장면만 가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도시를 새로부터 다시 도시 설계를 새로 해야 돼요. 설계. 새로운 도시 설계. 도시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향후죠. 향후. 우리 ABC 신도시가 이런 도시를 예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 이게 기존 물류 방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어떤 교통 수요 자체가, 수요 그 자체가 기존 대비 거의 뭐 5분의 1 이하로 감소. 요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나 혹은 마트에서 뭐 혹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것들을 다 자동화할 수가 있죠.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다 자동화하고, 마트도 자동화하고, 식당은 자동화 안 되겠군요. 식당은 가서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식당에서 배송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자동화 가능하겠네요. 요것도 우리 코딩 다입니다. 이번 달에 다 하는 거예요. 자, 요것들이 다 자동화되면은 기존의 교통 수요 자체가 기존 대비 5분의 1 이하로 감소할 거라고 보는 거죠. 요게 뭐 미래의 뭐꿈 같은 뭐 무슨 공상과학 SF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SF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이걸 이번 달에 다 코딩해요. 요 시스템을 지금 우리 그 이미 그 코드로 업로드했죠. 글로벌 교육 인프라 시스템에 그 핵심 모듈들은 코드를 올려뒀는데 이게 이 코드가 어디서 나오느냐니까 그제 뭐예요?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이란 책이 있어요. 엘릭스 시스템. 이 책의 소스 코드를 우리가 제가 리팩터링 했습니다. 좀 가다듬었어요. 그래서 리팩터링 했는데 이걸 다시 또 재차 리팩터링해서 교통물류 시스템이라든가 기타 시스템을 교통물류 인프라 등을 구성을 합니다. 이게 이번 달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할 내용인데,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 제가 올해 뒀잖아요. 그럼 자율주행 기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도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같은 경우에도 이건 원천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에너지 소비 때문에 그래. 에너지 컨섬션이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자율주행이 2천만 대가 자율주행을 한다, 2천만 대 자동차가 자율주행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플러스 2천만 대의 슈퍼컴퓨터 필요해. 이 슈퍼컴퓨터를 동작 차량 한 대마다 사실상 슈퍼컴퓨터가 하나씩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풀셀프 드라이빙, 그죠? 요 전기 감당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기존 자동차 전기 그 연비에다가 이 연비가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요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상용화 불가능한 기술이죠. 그럼 자율주행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2천만 대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지 않는 방식의 자율주행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컴퓨팅 자원으로, 최소한의 컴퓨팅 자원으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풀셀프 드라이빙이 필요한데, 요거는 궤도 차량밖에 없습니다. 궤도 차량. 지하를 따라서, 대개 지하를 따라 움직이겠죠. 지하 또는 공중에 가설된 궤도를 따라서 주행하는 차량. 이 방식으로 할 때만 우리가 슈퍼컴퓨터 없이도 조그마한 그냥 스마트폰 정도의 수준으로도 그 차량을 자율주행하도록 구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분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우리 ABC 신도시 코딩이에요. 신도시 코딩인데, 요 코딩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이번 달에 하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할 텐데, 자율주행 기술을 머신러닝을 쓰지 않고 일단 코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머신러닝을 써야 돼요. 머신러닝 안 쓰고는 뭐 효율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머신러닝 없이 기존의 전통적인 코딩 코드, 뭐 엘릭스면 엘릭스, 뭐 러스트면 러스트로 한번 코딩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이번 달에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자율주행 기술과 교통물리 인프라의 미래.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하나씩 얘기를 하자면,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풀 셀프 드라이빙 방식이 아니라 궤도 레일드죠. 레일드 풀 셀프 드라이빙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역시도 기존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통물류 수요죠. 교통물류 수요도 기존 대비 5분의 1 이하로, 역시 교통 수요죠. 교통 수요가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이하인 사회로 전환이 될 거예요. 교통 수요가 5분의 1 이하라는 것은 사람이 굳이 움직이지 않고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회. 어떤 사회, 이런 사회일까요? 이런 사회는 재반 인프라, 재반 행정이라든가 뭐 행정 등의 인프라를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죠? 자동화. 시청 읍면동 사무소를 다 자동화시켜 버리면은,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해 버리면은 시청에 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글로벌 온라인 교육 인프라. 집에서도 혹은 친구들끼리 몇 명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학교물을 예를 들자면은, 학교는 학급 단위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학급 단위로 교사 한 명이 할당되어서 진행하는데, 이걸 학습자 팀 단위로 전환하고, 그리고 온라인 학습을 강좌로 전환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사회의 모든 인프라들이 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진행을 바뀌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번 달에 코딩할 내용, 이달이에요. 1월 달에 코딩할 내용들이 바로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 중에서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번 달에 아마 코드가 나올 거예요.